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아, 제가 오늘 카메라 안 갖고 왔지만 휴대폰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대화. 메뉴판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메뉴판? 에이, 뭐 다 똑같지 뭐. 아니, 가격 보고 한번 깎아 주실까요? 아, 진짜? 2인분에 싼 거예요? 잠깐만. 아, 한 개는 못 시키네. 아, 2인분? 그럼 이게 1인분 가격인 거 같은데? 그치, 맞아. 어, 근데 삼겹살이랑 흥겹살이랑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다 시켜주세요. 저희가 어제는 소고기를 먹었잖아요. 야끼니또. 야끼니또를 먹어서 오늘은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어디 갔나요? 다른 멤버? 일단은 식사를 안 하시는 멤버들이 꽤 있고, 동해 혼자 아마 그거 먹으러, 쩌루동탕 먹으러. 아, 미안. 아니, 마브라소바를 그렇게 먹고서 또 면을 먹어.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아, 나브라소바라고 그러죠. 나블나블? 아, 아브라소바. 네 개의 한겹살 줄게. 아니. 괜찮아? 한겹살 줘. 많은 거 좋아? 일단 이거 세 개 먹고 3개? 더 먹을 것 같아. 아, 지금 또 누구 오지 않아? 맞아, 여섯 명이야. 세 개. 그리고 상추 두 개 주시고. 나 상추 많이. 그러니까 상추 두 개 먹고. 뭐 찌개 같은 거 없나? 어, 찌개 있지. 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다 했나 아까?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시켜? 하나씩 시키자. 네, 오케이, 좋아. 세로로 해서 쓰면 되죠. 세로로 하면 옆에가 아예 까맣게 나오잖아. 응. 에이, 이렇게 찍어야지. 그러면 지금 아니면 세로로 찍어서 가로로 돌려서. 아, 그래도 돼? 그럼 되지.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 아우, 졸려요. 오늘 낮에는 규카츠를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굿. 기현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 규카츠 먹고 또 먹었어? 케이터링 같은 거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유, 안 먹었어? 규카츠 많이 먹었고. 너 배고프겠다, 근데. 나도 케이터링 하나도 안 먹어. 이거 먹을 생각이. 그래. 후식장. 기대했어. 규카츠 나 안 불렀어. 아니, 규카츠를 형 문자를 봤거든? 그래, 나도 거기 나간 뒤였어? 아, 거기서 시키고 앉은데 딱 특이형이 온 거야. 아, 그럼 배달 저거 포장 하나 해주지. 그래. 포장 하나 해줬어야지. 포장이 안 됐네. 거짓말 하지 마. 아, 포장이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어? 포장 안 되지 않아? 에이. 포장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어? 아, 왜냐면 거기 진짜 줄 서서 먹는데. 어? 줄 서서 먹는 거랑 포장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줄 섰으니까 포장해야지. 신간동님. 불똥 올라가. 어디까요? 기현이의 고기 타임. 아, 좋아요. 어? 소리 잘 들어가나요? 우와, 되게 빨리 나왔어. 내가 또 어제 막 이걸 형한테 줘. 야, 스키 형이 요리사입니다. 어? 어? 이거 여기 그거 아니야? 뭐? 신특한. 신득한 레시피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아, 선생님 언제 돼요? 삼겹살? 불이 약해요. 아, 너무 이렇게 삼겹살을 구우면 안 되는데. 센 불에다가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아. 아니, 먹으려다가 카메라를 안 잡았네요. 맛있나요? 먹어볼게. 네. 맛있어? 어? 안 드신다고 했는데 드시네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너무 너무 약하다. 삼겹살은 너무 많이 뒤집으면 안 돼요. 핏기가 올라왔을 때 뒤집을 때. 그럼 이제 드시면 됩니다. 바삭바삭 싹 싸먹어야지! 바삭바삭. 뭐 먹는 거야? 아, 뜨거. 눈 맛있는데?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끝난 것 같지만 2인분을 다 시켰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장난 아니다. 뭐야 이건? 육수를 더 넣어요? 냉면을 맛있게 먹는 법. 네. 비빔냉면 시켜서 물냉면에 육수를 살짝 뿌리는. 와, 아까 이거 두 개 섞은 나오지 않았어? 아니요. 아,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일 깔끔하다. 물냉이요. 나는 이거 다 한 번씩 먹어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럼 저 물냉 같이 세 조금만 주세요. 여기 막내가 특이형이 아니잖아. 아, 난 요리사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셰프. 셰프 셰프. 자, 얼마나 자부심 있는데. 있지 있지. 물냉. 물냉. 물냉 물냉. 물냉 물냉.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면을 안 먹어요. 어? 면을 안 먹어. 뭐야? 맞는 거 그거 신경 줘. 어, 나 근데 국물만 좀 먹어봐도 돼? 어, 먹어. 어? 이거 약간 평양 냉면 같아. 식초는 알아서 넣으세요. 식초 넣어야 돼. 좀 약간 맹맹해. 평맹 같지? 그치? 평맹 같지? 혹시 달걀 있나요? 달걀 있죠. 반띵만 주세요. 없나?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진짜 반띵 좋네. 비냉스. 저제는 식초 탔어. 이거 먹어봐. 국물. 국물 먹어봐. 오케이. 내 스타일이야. 신동 스타일. 하지만 난 면을 좋아하지 않아. 역시 신동 스타일. 운동 좀 해야 돼. 계란을 먹겠습니다. 운동이 아니 좀 계란. 저는 살짝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 예전에 돈키호테 가려고 그 왔던 길이랑 똑같아서 돈키호테를 찾았어요.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또 오니까 시부야. 아, 신주쿠인가? 신주쿠. 시부야? 아, 여기 시부야다. 아무튼 너무 반갑네요. 산책 좀 하다가 여기 근처 공원도 있고, 아, 이 길이 좀 한산해서 그냥 너무 좋네요. 사람도 많이 없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배불러. 저는 내일 공연을 위해서 좀 뛰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뛰어봐. 저 한 바퀴를 좀 돌고 저는 신주쿠 공원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걷는 거 얘기를 듣기로는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모기가 너무 많으면 바로 호텔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한 젊은 남녀들이 재밌게 놀고 있네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오, 좋다. 이쪽으로 좀 걸어 볼까요? 와, 이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시각이 12시거든요? 근데도 저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어둡죠? 너무 흔들리고. 아, 오즈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휴대폰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진짜 자러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잘 자요. 내일 마지막 콘서트도 화이팅!